이효성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일단 동일 인물 맞고요. 같은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들 많이 하는데 저는 애들한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한 3년 전에 저희 아들이 생애 최초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고3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보니까 그 친구도 고3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남의 집 귀한 녀식이 저희 집을 또 찾아왔으니까 저도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이제 이걸저걸 뭐랄까 뭐 먹고 싶으니 맛있는 거 해줄게 아줌마가 그랬더니 여자애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이렇게 찬찬히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여러 다른 TV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요리를 좀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가끔은 제가 한 요리는 저도 못 먹겠어요. 근데 그때 제 아들이 딱 나오더니 야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지 않냐. 제가 애들 어려서부터 음식을 하도 망하니까 그때마다 야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지 않냐. 김치찌개는 끝내주지 않냐. 맨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그 단어를 기억해가지고 어쩌면 본인에게는 위기 상황이라고 될 만한 그 상황에 제 단어를 기억해서 그 말을 꺼내요. 그 위기를 넘기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로 기억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연령대마다 기억되는 단어들이 다른데 특별히 우리가 중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름이 바로 뭐냐? 꼰대. 아, 꼰대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단어 많았죠.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뭐 사실 우리가 노땅이다. 또 그거 말고도 좋은 단어도 많습니다. 빨간 마우라, 청렬. 그리고 또 골든에이지, 아, 금색깔 반짝반짝.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꼰대 얘기 많이 듣지만 그 꼰대 어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뻔데기의 그 사투리가 꼰대기라고 그래서 주름 잡는다. 그래서 꼰대기에서 꼰대 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 프랑스에서 이 남작인지 백작인지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꽁대예요. 꽁대. 이게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요게 이제 꼰대로 바뀌었다. 근거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어르신이 한 얘기가 뭔 말을 그렇게 자꾸 꼰대 해 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원했던 이름인가? 우리는 한 번도 그 이름을 스스로 불러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맙게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붙여줬더니 부모님이 고맙다고 이제 나이 든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꼰대라고. 그러나 그 이름은 우리가 원한 이름도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한 이름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이름은 원래 뭐였는가? 꼰대가 아니라 원래 선배였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되고 싶었는가? 아이들에게는 괜찮은 부모이고도 싶었지만 결국 좋은 경험 선배가 되고 싶었던 거고 내 사회 후배에게는 좋은 사회 선배가 되고 싶었던 거고 인생을 길게 살아왔던 사람으로서는 좋은 인생 선배가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번쯤 새로운 이름을 좀 붙여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한 번쯤 나눠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름을 한 번쯤 공론화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실제 그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부를 수도 있는 이름이자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이름은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태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드는 그 순간으로. 여러분들 로마에 가서 보시면 시스티나가 지었던 시스티나 성당이 있고요. 그 시스티나 성당 본전에 딱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천장을 하나 가득 프레스코화가 메우고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전체를 그린 사람 우리가 미켈란젤로 들어보셨죠? 아 몰라도 돼요. 죽었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전체 그림을 다 그리는데 그 전체의 이름을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부르고요. 이 천지창조 그림 한가운데 붙어있는 그 그림이 바로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이 아담의 창조 우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 보이는 웬 신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헐벗고 몸이 좋은 청년 하나가 또 이렇게 손을 맞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여기서 퀴즈.
이 둘이 서로 손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은 다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안 다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2cm입니다. 2cm예요.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ET를 알잖아요. ET에 보면은 ET하고 남자 주인공 애들이 딱 손이 이렇게 딱 마주치잖아요. 아, 그렇게 신과 인간이 접점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 접점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통해서 떨어진 공간을 보게 될까? 그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는 뭘 의미할까? 저는 그건 아마 해석의 공간일 것이다. 창조의 공간일 것이다. 가능성의 공간일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공간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치 신이 그렇게 인간을 만든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든 부모들은 젊은 청년들을 낳았고 이 청년들은 또 하나의 세대를 이어가면서 아마 그 젊은 세대들은 대를 이어가며 그 윗세대들을 다 꼰대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로 이름은 어떤 것인가? 이름은 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가장 근원적인 좋은 방향은 공자님에게서 나옵니다. 왜 우리는 꼰대니까. 꼰대의 전형 공자님 나타나셨습니다. 박수 치실 뻔하셨죠? 자, 우리 공자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중에 우리가 정명사상 때로는 정명론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침마당은 격조가 있으니까. 정명론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제자들이 그 공자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 선생님 나중에 혹시 정치하시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을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아세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제대로 그 이름을 갖추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고 그 이름대로 하면 정치는 다 이루어온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바로 정명사상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답다는 건 뭔가? 우리가 꼰대로 불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선배로 불리고 싶었잖아요. 실제 우리가 불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좋은 어른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보다 좋은 경험을, 좋은 사회생활을, 또 좋은 인생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선배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선배로 끝나면 우리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방향은 바로 선배 시민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선배 시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 어우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선배 시민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최근에 제가 많이 쓰기도 하고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있어요. 액티브 시니어, 활동적인 노년 이런 뜻인데 액티브 시니어의 앞자를 딱 따면 A씨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이걸 원한 게 아닌데 A씨가 돼버렸어요. 그럼 보다 포괄적으로 꼰대를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냥 꼰대예요. 아니, 역사적으로도 계속 꼰대가 될 거예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으나 그 이름만으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보다 사회 공동체에서 확장적 의미를 가지고 모델이 될 만한 특별히 21세기가 보다 많은 노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어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그 어른들의 보다 폭넓은 이름으로 선배 시민이라는 걸 한번 대체해보자, 한번 제시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인 건데 자, 그러면 선배 시민이 우리가 뭐가 필요하길래 어떤 게 있어야 되길래 선배 시민이란 말을 하는가? 여러분 요새 저기 혹시 우리 집에 가훈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훈. 가훈이 다 씨가 말랐네. 가훈이 다 씨가 말랐어. 윤수연 씨 가훈 있어요? 가훈 어떤 거? 최선을 다하자. 아니 근데 잠깐 최선을 다하자. 근데 중요한 건 윤수연 씨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가족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다행이네. 최선을 다했니? 오늘 최선을 엄마, 다했니? 엄마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달리고 싶어요, 엄마.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가운 써서 내는 굉장히 많았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한국전이 끝난 이후에 족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98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가훈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린 놀랍게 가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가훈을 잃어버린 것만이 이 세대의 특징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길을 잃은 시대가 되었어요. 길을 잃는다는 건 뭐냐면 최근에는 이게 좋다 그러면 다 따라가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멋에 사는 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뭘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로 앞에 서서 고민을 하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중년은 이후에도 길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선배라면 모종이 좀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인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심리학의 이야기, 인문학의 이야기, 뭐 교육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좀 모아 봤더니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관이 있으면 성공한다라고 보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삼관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첫 번째 관이 바로 뭐냐? 아, 우리가 관리다. 아, 관리. 뭔가를 잘 다루고 뭔가를 잘 아끼고 습관적으로 내 몸도 관리하고 아까 우리 교수님 체 얘기하셨지만 몸도 관리하고 선생님들 아시죠? 제가 다이어트 많이 했던 거. 다시 회복 중이에요. 자, 그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아까 인 말씀 나오셨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더라. 좋은 관심을 잘 나누는 사람은 성공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뭔가? 관용이더라. 관용. 어쩌면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 씀씀이를 크게 갖는가 이 세 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훈을 잃어버린 세대, 길을 찾고 있는 세대, 인생의 성공을 원하는 세대에게 선배 시민들이 가져야 될 건 무엇인가? 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시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나침반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일상을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꼰대의 힘입니다. 꼰대의 힘이에요. 두 번째, 나침반은 뭔가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배는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방향을 가르치는 자거든요. 선배의 역할은 바로 그 나침반에 있을 것이고 나머지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도는 무엇인가? 지도는 인생의 정글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게 바로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그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그 지점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어른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자 기능이자 역할인 거거든요. 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경험으로 또 사회로 또 인생으로 좋은 선배가 된다면 그렇게 우리 스스로 관리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계가 함께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나침반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지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인생 선배 더 나아가서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보다 큰 영역에서의 삶을 포괄하는 일종의 포대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라지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 가기 하겠지만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더래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와 이 나침반과 이 지도가 우리의 이 관리와 우리의 이 관심과 우리의 이 관용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배의 경험이 되고 그렇게 사회의 지침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지도가 되면서 우리 젊은 층들을 우리 꼰대들 앞으로 모이게 하는 바로 그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네. 꿈꾸는 동네라는 분께서 제가요 적지 않은 나이지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지만 매일 아침 교육방송을 통해서 외국어를 하나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생각을 젊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간단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청춘 착즙상 이런 것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건 뭐예요? 착즙. 이게 청춘의 즙을 내 가지고 그걸 마시는 분.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움직임이 배움을 향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이분이야말로 내 일상의 시계를 가진 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졌으니까 또 나침반을 가진 분이고요. 그리고 긴 인생 속에서 앞으로 내가 뭔가를 더 해나가야 된다는 지도도 가진 분이잖아요. 제가 볼 땐 더군다나 이 외국어잖아요. 외국어, 말은 언어의 정수고 외국어라는 거는 외국 문화까지도 흡수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한 9개 국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뭔가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 선생님 가까이 계셨으면 우리 꿈꾸는 동네, 우리 꿈꾸는 동네님께 인생 행동 표창장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잘하고 계시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걸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요. 수입봉봉님께서는요. 나이 들면서 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력, 계산력 떨어졌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저보다 어린 동네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점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저 어떡하죠? 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이분의 이름이 너무 좋아요. 수입봉봉. 이름이 너무 좋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 많이 하시지 않나요? 우리 저 계산력 거의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요? 계산이 뭐죠? 뭐 이런 생각인데 아마 제가 볼 땐 이분은 원래 문과가 아닐까. 저도 문과고요. 계산 0점이고요. 수학은 지금도 못하고요. 그나마 요새는 현금 쓸 일이 없어요. 카드 쓰거나 아니면 재난지원금 다 쓰셨나요? 네. 카드 쓰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돈을 받아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이렇다 보니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과정이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 안 쓰면 녹슬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 기억력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적어도 전화번호 10개는 다 외웠어요. 지금은 식구 것도 모르겠어요. 가끔 이렇게 휴대폰 바꾸면 야가 누구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래 안 쓰면 녹쓰는 것처럼 쓸 일이 많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그 동네 젊은 사람들하고 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걔가 덤볐을 거예요. 싸울만 했으니 그랬을 텐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억이나 계산이나 관계를 확충하려면 우리 아까 유영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체인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변화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변화와 또 앎의 변화를 위해서 복지관 가까운 데 계시면 한번 좀 찾아가시거나 주민센터도 괜찮아요.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배우거나 몸을 움직이실 곳에 찾아가시면 규칙 생겨나죠. 사람들 만나게 네. 되죠. 삶도 훨씬 더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모로 무기력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 세상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저는 행동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밖에 나가서 한계, 내가 생각하는 한계가 저마다 수준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젊은 사람들 한계가 있는데 저는 한계에 도전할 때 들어서 나의 능력의 심화, 확장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 한계에 도전하는데 책상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도전해보면 한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말씀. 이렇게 몸으로 도전하시면 한계가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말 만들기에는 두 분이 용호상박입니다. 네, 이렇게 뭐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정말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그쵸. 몸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 생각만큼이라도 젊어지는 방법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정말 탁월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문식 선생님 또 윤수연 씨 또 유영만 교수님 이호선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